오랜만인 것 같기는 해요. 숙소 생활한 이후로 약간 숙소 숙박 이런 느낌이라. 잘 만들 수 있는 요리. 한식이 아무래도 편하고 기름지고 막 좋죠. 버터 막 그런 걸로 하면 괜찮겠네요. 좋죠 좋죠. 고칼로리요. 레몬을 잘 먹겠습니다. 먹기. 아, 레몬 좋아. 레몬은 우리끼리 먹기. 소화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사야 멤버들. 와! 안녕하세요. 헬스키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헬스키친 진짜 재밌게 봤어. 제가 오랜만에 멤버들한테 각 잡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짜요? 해봤어요. 오랜만이다. 편안하게 메뉴판 보고 주문하시면 되고요. 우와 전복죽 미쳤다. 아 진짜로 해주는 이거 건가요? 다 가능합니까? 네네네. 일단 저는 원기 해복 전복죽을 먹겠어요. 여기 원기 해복 전복죽 두 개요. 세 개요? 세 개요. 세 개. 나 저칼로리 두부 샐러드. 그 오리엔탈 소스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뭐? 이걸 아니에요? 없어요? 전복 세 개. 전복 셋. 샐러드 소원 하나. 샐러드 둘 개. 난 안 먹어. 오케이. 잠깐만요. 조금 쎄해요. 헬스가 아니라 저게 헬스거든요. 헬스라서 약간 고등는 원래 그런 거 아시겠지? 잠깐만! 몰라 저 지선 언니 사진이 너무 무서워. 우리 왜 운동복 입었어? 양이 엄청 많은데. 혹시 저희 운동시키실 건가요? 일단 편하게 드세요. 나 먹을래, 먹을래. 편하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왜 나눌까? 먹고 생각해. 내가 사람을 너무 잘 믿나? 아, 무서워. 누구냐? 금방 나오자, 이렇게 해줘가? 이게 누구야? 양스 두부. 어디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오! 안녕하세요. 들치죠?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모든 걸 상관없어. 내가 도와줄게, 말만 해. 어, 좋아요. 날 부려먹어줘. 많이 먹어. 에피타이저 맛있다. 아, 에피타이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무슨 잣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늦간살입니다. 우와. 아, 너무 멋있어. 쪼언니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뭐야? 갈비찜이랑 구운 참치 주먹밥이랑 연어 스테이크. 구운 참치 주먹밥 진짜 맛있겠다. 심지어 소갈비찜이야. 와우. 우와 진짜 맛있겠다. 키스. 지선 언니 근데 진짜 나중에 원테이블 그런 네? 키친 같은 거 진짜 지인들만 해주는 그런 아 취미 겸 막 이런? 취미 겸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줘. 네 오디오 채워주세요. 오디오 채워주세요? 지금 오픈키친, 오픈키친이네요. 어 오픈키친이야 지금. 여기 유명해서 저희 오픈런 했어요. 자신 있는 음식 하나씩 말해보자. 어, 나 궁금하긴 하다. 나? 그래도 다들 본집에선 요리 좀 하지 않아? 네? 몇 번 했었어? 아니야? 미안. 저 제일 잘하는 음식이요? 배민이요. 오. 너 나 자주 해주잖아. 우리 막내가 저번에 보쌈 해줬잖아요. 한 3년 전인가요? 한참 제가 백종원 선생님 채널에 빠졌을 때. 네. 맞아. 나는 지현아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너가 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수육을 통째로 들고 맛을 본다고 통째로 한 입 먹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지금 새벽부터 민물 뺀 거래. 진짜? 진짜로? 언니가 어제부터 뺀 거야?
맞아. 와. 맞아. 어제 도축했다 그랬나? 맞아, 맞아. 어제 그제였어. 어제 연어도 잡아왔어. 그치? 아, 그래? 왠지 언니 전환금 빡 썼더라, 오늘 아침에. 연어 어디서 잡아왔어?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 바다 냄새. 노르웨이 갔다 왔지. 멀더라. 고생했다. 노르웨이. 진아, 좀 도와줄까? 아니요. 셰프님 보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네. 여기 아주 훌륭한 보조 셰프가 있답니다. 넌 훌륭한 보조개 있잖아. 저기 네, 저거 놓고 있어. 가라 만든 거? 네. 저게 비법인가요? 어, 네. 많이 들러 생각보다. 아, 진짜? 원래는 배 갈아 넣잖아. 더 편리하겠다. 완전. 진짜 우와, 음식. 언니, 마늘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역시 한국인이야, 그치? 우리 한국인이야. 마늘로 소스 만들고 마늘로 볶고 춘장이요? 오! 맛있겠다. 너무 기대돼. 진짜 맛있겠다. 뭔가 엄청 더. 근데 요리 하는 거 보고 있는 게 되게 힘든다. 그니까. 지쌤, 너 필요하면 얘기해. 지선아, 이거 뒤적거리고 있을까? 나 벌써 맛있겠는데? 대박. 어때? 뭐 할 게 없나? 진짜 벌써 맛있을 것 같아. 고기를 잘 구웠다. 이건 뭐야? 분홍 소시지 아니야? 아,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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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구워가지고 그냥 먹고 싶다. 아스라는데? It's butter. 예, 겉만, 아, 겉만. Butter. 어, 레몬 냄새 난 것 같아. 어디서? 그 옆에 레몬 있어. 옆에 레몬 있어. 개코다, 언니. 이야. 난 레몬까지도 하는데 개코다. 어디서 고기 냄새 나는 것 같아? 아니, 옆에 있던 레몬. 주먹밥에는 뭐가 들어가? 주먹밥엔 마요네즈, 후추, 청양고추 들어가실 겁니다. 들기름이 좋으세요? 참기름이 좋으세요? 아무거나요. 둘 다요. 둘 다요? 드리요. 드리요. 나 둘 다요 한 줄 알고. 아, 나 둘 다요 했는데. 들기름으로 가자. 참치에는 청양고추가 살짝 들어가 있고. 너무 좋아요. 많이 넣어주세요. 언니의 추억을 자극시킬 수 있고요. 추억을 자극시키고 있고요. 청양고추가 없잖아요. 청양고추가 따로 있어. 주먹밥 내가 짤까? 동글동글하게? 그래. 내가 짤래. 살짝 고민했어. 언니 이거 안에 넣고 해야 돼? 응. 밥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넣어. 삼각형으로 만들까? 응. 어, 밥 가냈어. 저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촉감놀이. 오예. 혹시 먹어도 되는 거 맞죠? 파이브 주민센터. 맛있는 촉감. 아니야, 주먹밥이야. 나경 선수 지금 주먹밥에 참치를 넣고 있습니다. 나경 선수 밥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나경아, 밥 썰었는데? 조금 내용물 그래? 많이 해줘. 알겠어. 오, 와, 대박이다. 아니, 나경이 주먹밥 진짜 주먹밥 모양으로 만들었어. 너무 귀엽다. 귀여워, 좀 남자. 둘이 봐봐. 그러니까, 귀여워. 어때요? 야, 너 진짜 귀엽게 한다. 이거 주먹밥을 굽는 거야? 어. 아, 굽는 거예요. 우와. 조금만 더 줄게요. 안 돼. 너네 소꿉놀이 하는 거 같아. 나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심지어 옆에 있는데 실제 소리도 소꿉놀이 같다. 언니들은 소꿉놀이 할 때 무슨 역할을 했었어? 난 의사 선생님이랑 잘 어울려. 어, 나도 의사 선생님에서 잇몸 아작냈었는데. 아, 하세요 이러면서. 그 손은 뭐야 언니? 그 의사 세트가 있었어. 그래서 계속 아, 하세요 이러면서. 오빠 입에다가 먹고. 거의 이를 뽑는 위내시경 아니야? 맛있는 냄새.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 냠이 냠이. 나 뭘 해야 돼 이제? 연어는 직전에 하면 되고. 좋다. 구우면 되고. 짜파 온 것 같아. 밥을 이렇게 하고 위에.
생각보다 짠데. 이럴 땐 무한 무화... 많이 넣어. 다시다. 필요해. 근데 우리 매운 물이 너무 넌 좋아? 밥 수대로 딱 좋다. 아 왜냐면 밥이랑 먹을 거 아니야? 아 맞네. 내가 돌릴게 기다려봐. 바로 넣으려고. 압력솥에 넣을 거라서. 이거는 로미 건데. 응. 왜 내 거야? 이거 그 청양고추 지금 제가 아 괜찮아. 지금 나는 기다리면서 연어회 먹고 있을게. 나경. 아, 떡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포슬포슬. 무슨 모양의 줄까? 어, 뭐. 곰돌이 모양. 곰돌이 해줄까? 아, 그래 줄까? 우주선. 어? 동그라미에서 우주선이래. 일자로 이렇게 한 바퀴 들어주면 안 돼. 안 돼. 왜? 노력은 해볼게. 한 번만. 하나만 해줘. 아니, 맛소금이랑 한 번만. 간 해줄 수 있어요? 나 이 밥을 제일 좋아해. 간한 밥. 아, 너 그 간밥 옆에서 뺏어 먹는 애였구나? 아, 그럼 간밥만 넣어줄까? 안에 내용물 안 넣고? 어. 어 진짜? 기름도 살짝 넣어. 너 왠지 너는 좋아할 것 같아. 좋았어. 우와, 이제 그거 찌는 거야? 응, 압력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짧아서. 아우. 우와. 와, 지선아 제대로다. 생각보다 제대로 하고 있어. 그니까. 지선이 진짜 짱이야. 우와!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와, 진짜 식탁이네. 너무 좋아요.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연어 구우면 되고. 주먹밥이랑 연어 동시에 구우려고요. 왜? 알려볼게요. 어, 연어 입장하시겠습니다. 뭐 여기 줘? 대박이다. 와, 연어 잘 썰려. 잠깐만, 연어 타이트 따야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여. 따고 계셔. 따고 계셔. 아, 그래? 와우. 슬로우도 걸어주세요. 아. 우리 가위가위보 진 사람 레몬 먹기야. 어, 괜찮다. 좋아. 나 하자. 레몬 좋아해. 진짜? 응. 야,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끼리 하자. 와, 벌써 아니다. 꽃게장이 아니라. 오우. 왜 혼자 벌칙 받고 있어? 오우, 침 나와요. 입 안 헐고 신 거 먹어본 사람. 아니 진짜 DM 꽤나 디테일하네 안양. 진짜 아픈데. 일로와. 아 왜 갑자기 뭐해 이세름 일로와. 아니야 나 갈 거야. 자 무슨 게임 할까? 냄새 대박이야. 아 딜 좋아. 조금만 나와. 할게. 불량 뽑고 있을게. 우리 지면은 레몬 먹는 거야. 그거 알아? 뭐? 아 나 그거 진짜. 아 나 그거 보고 따라해봤거든. 딸기? I am a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배. 나는 자두. 나는 딸기. 나는 리치. 나는 사과. 나는 논이. 그러니까. 논이? 논이? 아 오케이. 강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리치 여섯! 리치! 딸기 셋! 딸기! 논이 여덟! 아이쿠! 뭐. 기가 걸렸다. 이언니 진짜 못 먹어. 보기만 해도 심하게 못 먹어. 그냥 이렇게 뜯어먹는 게 어때? 어 소름 돋았어. 너 빨리 별로 그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씹어. 뜨거운 거 아니지? 아니 지금 팔이 떨려 막 입술이. 연이 입술에 침 고였어. 괜찮아. 오케이. 아 소름 돋아. 시작! I am good. 나 지금. 시작! 딸기 여덟! 딸기! 아! 마무라. 야. 두껍게 썰어줘, 엄마! 두껍게? 어! 계속. 너 뭐였지, 레몬? 볼루? 아, 자두. 와, 아, 진짜 먹나, 내가. 혹시 전복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나 진짜 너무 이상할 거야. 아 너무 안 먹겠어! 제일 빨리 먹는 게 나아. 시작되다. 빨리 먹어.
넣어. 뜨거. 못 뜯는 건가? 소리만 들어보면 갈비 뜯는 거야. 아, 왜 내가 하나 더 먹은 거 같아. 아, 입이 달아. 됐어요? 아영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자두 여덟! 자두 딸기 여덟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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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여섯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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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망고 셋 망고 없어 망고 없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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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나 지금 요리하면서 라디오 켜놓은 기분이야 동그랗게 해야 돼 좀 네 이런 갈아 만든 베이튼이라고 베베베베 잘 먹는다 언니 아우 내 여신이야 왜 어, 전복죽 20개 그거 하자 그래 20개 좋아 좋아 우리 이번에 하나 다 먹게 할까? 그래 언니 언니부터 야 아니 왜 뭐 멀리 있는데 야. 내가 손을 드냐고 너 제발 절였어 혹시? 나 왠지 나한테 날라올 것 같아 아 하나 어떻게 다 먹어요 아 진짜 나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친구를 못 먹겠더라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몇 살이신데요? 어? 우와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게 더 시게 느껴져 오, 잘 너무 싫어. 잘 먹는데? 아, 나 신게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오. 괜찮은데? 빨리 저 붕어빵 먹고 싶어. 눈물 나는데? 아, 왜 아무도 이건 안 어때? 시켰는데 왜 시키지? 근데 꽤 재밌어 보여. 이건 어때? 시작! 미안해. 얘 찍은 줄 알았어. 잠깐만요. 이거 또 먹어야 돼요? 오케이. 레스토랑에 왔으면 즐겨야지. 손으로 잡아 떨어져. 아니야. 손으로도 잡기 싫어, 이 아이. 아니, 씻고 삼킬래. 너의 자유야. 자, 이제 휘파람까지 추가됐어. 아, 뭐야. 끊어서 먹고 있어. 와. 근데 지선이 음식 먹으면 너무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미치겠다 빨리 먹고 싶어 졸이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대박이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뚝딱이야 깜짝 놀랐어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먹고 디저트 타임도 있으니까 아빠 근데 진짜 아무것도 또 없이 진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특집이라서 내가 요리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 진짜? 진짜? 야,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지선이 음식을 먹어보다니. 진짜 맛있어. 갈비 진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진짜 부드러워.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연어 진짜 오랜만에 갈비찜 너무 맛있다
진짜 그렇다면 다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 메뉴 조합도 진짜 잘 골랐다. 맞아. 무조건 육회공이지.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파는 것보다 갈비찜 맛있어. 그러니까. 거기 맛나. 그 소당. 어. 오야. 오야. 야, 너 칭찬 아니야? 나 고기 갈비찜 제일 좋아하거든. 거기 맛나 진짜. 이 레시피 보내줘야겠는 너한테. 응,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럽지. 어, 거기 진짜 부드러워서 뼈랑 바로 분리되는 거 뭔지 알지? 갈비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야? 더 돌아왔어? 응. 엄청 많이 가졌네. 진짜 부드럽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구웠어? 엄청 부드러워. 야, 나 노르웨이에서 잡아왔어. 진짜 잘한다. 신기. 진짜 잘한다. 나 하트 주는 거야? 응, 내 마음이야. 맛있어. 주먹밥 잘했네. 잘 뭉쳤어. 응, 잘 뭉쳤어. 잘 뭉쳤대. 잘 뭉쳤어. 행복해. 아까 먹은 레몬이 다 잊혀질 맛이야. 이미 잊혀졌어. 또 있나, 갈비찜? 응. 이거 갖다 줘. 먹으니까 졸려. 먹으니까 졸렸다고? 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갈비찜 한 통 밥이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언니. 이거 어떡해, 나만 먹어서. 전혀 안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너무 얄밉다. 나중에 하영 언니 팀, 지선 언니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리 대결 해가지고 스태프들 투표 받아가지고 뭐 하나. 아 근데 둘이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그니까. 맞아. 완전 스타일이 다르니까. 약간 하영 언니는 진짜 옛날 집밥 스타일이고. 이거 빌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지선 언니 약간 완전 요리에 종속파여서. 똑같은 메뉴를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해서 맞춰보고 싶어. 와 재밌겠다. 그치? 재밌을 것 같아. 우린 옆에서 이제 게임하고 있고.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요리 할 때까지. 근데 그 조수들은 누가 뽑는데? 왠지 아무도 날 안 뽑을 것 같은. 대댄지. 아니다, 뭐냐. 알락기? 아, 뭐지? 엎어라 뒤집어 떼고. 순식간에 알락기 아니야? 순식간에 알락기. 알락기. 아르, 왜 이렇게 많이 언제 나? 끝나? 아니, 이렇게 많으신데 수원 분이 안 계시네. 알락기. 찾아요, 알락기는 분. 언니, 뭐라고? 알락기 진짜 엎어라 뒤집어라. 떼도 모르는 순식간에 알락기. 아무도 모른다. 너만 안다. 너만 알라키. 그거 그러면 그거는 잠깐만. 나 이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뭔데? 알코르 세이요. 이거. 깜빡이 깜빡이 알코르 세이요. 몰라. 난 그러는 거. 전라도 분 계세요? 오! 이거 맞아요? 알코르 세이요 아세요? Nope. 아, 봐봐. 아니, 하영 언니만? 뭐, 그 하영 언니랑 집안 대대로 그게 있나 봐. 언니네만. 아니야. 아니면은 이거, 하영이가 다녔던 학교에서 유행했던. 아니라고. 이거 빨리 보여드려봐. 깜빡이 알코르 세이요. 깜빡이 깜빡이 알코르 세이요. 이거 있어요? 없죠. 봐봐. 아세요? 아니 알코르 세이오 의미가 알코르 세이오를 아시는 분은 전라도 플러버분들 알코르 세이오의 행방을 아신다면 댓글로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 안다고 꼭 달아주세요. 뺨빡이 뺨빡이 알코르 세이오. 와 너무 얄미워. 얄미워. 자 디저트. 와 뭐냐 이것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와 우리 운동복이야. 너 알고 있었어?